저번에 전화번호 따신 분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. 궁금하시죠? 진짜 궁금해졌을 것 같아요. 정말. 쉽게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Q&A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저는 잘 안 됐어요. 결말은 그렇지만 그 과정이 진짜 웃겼는데 뭐냐면 근데 그걸 계속 끌었잖아요. 근데 옆에 있는 내가 여자친구는 어떡해? 언니 근데 그 사람 어쩌고저쩌고 어떡해? 이런 식으로 다 막 근데 그걸 끌다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. 그 테이블 주변에. 근데 그때 1학년 때 제가 알던 남사친이 갑자기 이렇게 그 테이블에서 나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. 걸어와서 이게 웬걸? 그러니까 걔를 만난 것도 반가운 거고 그 사람의 테이블에 있다는 건 아는 지인이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야 너 저분 알아? 이렇게 물어봤어요. 하니까 받침과 선배래요. 야 나 저 사람 보았다고 싶은데 저 사람 여자친구 있어? 이렇게 다 물어보는데 여자친구 없대요. 그리고 사카대요. 그래가지고 오케이 좋다. 덕분에 더 용기를 내고 걔가 야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오케이 간다 해가지고 그 구멍 뚫린 소주잔을 들고 갔습니다. 테이블에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. 그분이 딱 시선 집중됐죠. 저기 죄송한데 혹시 저 술 한 잔만 주시면 안 돼요? 아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술을 주시는데 구멍이 뚫렸잖아요. 이제 못 받아먹잖아요 제가. 그래서 그분이 아 술잔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. 바꿔주겠다고? 이게 생명인데? 아니요 저 이걸로 마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마시는 하고 드리고 딱 왔는데 뭔가 그때는 느낌이 뭔가 연락이 올 것 같진 않았어요. 그래서 아 뭔가 연락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안녕하세요 저 뭐 그때 소주 따라드렸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. 오, 와우 이러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진짜 안 올 줄 알았는데 연락. 그래서 조금 이제 연락을 이어가다가 그분도 바쁘고 저도 바빠가지고 흐지부지 됐습니다. 아무튼 그래도 저는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에게 너무 뿌듯해요.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진짜.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제가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다면 번호를 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번호를 땄으니까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번호 따보세요. 재밌어요. 진짜 그때 제가 잘 되진 않았지만 안 된 마당에 그냥 컨텐츠라도 올리자 해가지고 그분 따러 가기 전까지 그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는데 지금 대박 터졌잖아요.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. 아 그리고 교환학생 다녀오셨나요?